안녕하세요. 네. 책은 백쪽입니다. 백쪽. 우리 보건의료 조직, 그러니까 보건행정 조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집중을 좀 하셔야 돼. 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아주 크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줄쳐 드릴게요. 크게 국제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조직입니다. 보건과 관련된 조직. 자, 국제조직 하면은, 뭐, 우리 혹시 아시나요? WHO. 네, 국제조직입니다. 보건과 관련된 조직. 자, 국내 조직은 크게 둘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조직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저번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네? 하다가 말았어요? 진짜? 하다가 말았어요? 하다가 말 수도 있나? 생각이 안 나서. 일단 그럼 할게요. 귀엽게 되살리게. 그 다음에 중앙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조직은 되게 여럿이 있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행안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있었고, 하다가 말했으니까 요 다음 거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환경은 환경부와 관련되어 있고, 학교는 교육부와 관련되어 있고, 산업은 고용노동부랑 관련되어 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건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조직은 시, 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밑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랑 같은 레벨이 최근에 생긴,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제일 마지막에 생긴 건강생활지원센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보건진료소가 있는 거죠. 보건진료소. 그래서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 자, 그리고 시도 조직 위에는 행안부가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있어요. 네. 행안부가 있습니다. 행안부가. 결국 행안부 직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건소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나 모르겠는데 행안부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역할?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하는데? 용돈 주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예산권. 그리고 우리는 엄마 자식이 아빠 자식이야. 엄마 아빠 자식이지 말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르라면 아빠 자식이에요. 왜냐면 아빠 성을 따르니까. 그래서 우리를 뽑아주는 데가 행안부,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보건복지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엄마 같은 역할? 잔소리 하는 거죠, 잔소리. 그래서 이거를 일명 사업감독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감독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역할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행안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감독권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소속이냐면 행안부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렇게 서열을 알면 이런 것도 이해가 되셔야 돼.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해 되시지? 네, 이렇게도 맞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얘도 맞아요. 자, 그리고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해도 맞고, 또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해도 맞고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해도 맞아요. 그런데 보기 중에 만약에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이건 좀 틀려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법에는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보기 중에 시도지사, 이건 좀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면 맞아요.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해도 맞아요. 근데 요건 틀려요. 보건진료소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럼 뭐냐? 요거 지소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법적으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이런 걸로 장난 놓으시는 분이 이제 문제 내시는 분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행안부 자식이라고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문제는 행안부 대신에 보건복지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1쪽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조직도가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건복지부 조직도에 우리 실을 잠깐 보셔요. 실 가운데 빨간색 그 박스가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